자, 그래서 포인트. 내 본향 산신에서 부쩍쩍 기도를 내 본산으로 가십시오. 하나 더 예를 들면 외줄. 외줄의 신명을 잘 받아야 합니다. 요즘 제가 촬영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무송인 선생님, 무당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피해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. 무분별한 신의 이름을 통해서 굳이 신혜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네. 신의 길을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네. 가서 그 길을 후회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솔직한 선생님의 생각이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. 무거운 질문입니다. 같은 무속인으로서 참 애석하고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. 좀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. 대체적으로 그렇게 받으신 분들이 몸이 아프다든지 내가 안 받으면 자손이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게 좀 큰 게 있어요.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주장이 강해야 됩니다. 신이 나를 살린 게 아니고 나를 내가 신을 신 앞에 굽을 무릎 꿇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. 신이 인간보다 힘은 강하지만 인간은 신이 될 수 있어요. 어떻게?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, 참아내는 거. 제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선생을 만나면 그 선생님의 어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생님의 신명 따라 가십니다. 하지만 조상님들은 원하지 않습니다. 내 자기 직성이 있고 왜 우리 무속인들이 어떤 카톨릭, 천주교, 불교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신들은 보이지 않잖아요. 무속인은 보십시오. 모시고 있습니다. 무당이 싫잖아요. 몸으로. 신은 싫잖아요. 근데 그 신으로서 그 행동을 계속 오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역정을 낼 수도 있습니다. 그거 누가 봅니까? 제자? 일반인들이 봅니다. 아이러니한 거지. 나는 믿을 수 없는 거지. 맞춘다 해도. 자, 그래서 포인트. 제자들은 막히면 화경 귀에 열쇠 열고 입에 옥천문 열고 가슴에 대천 열고 손에 육갑 치고 다리에 한겁줄 내리고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내 본향 산신에서 부쩍쩍 기도를 내 본산으로 가십시오. 하나 더 예를 들면 외줄. 외줄의 신명을 잘 받아야 합니다. 대체적으로 보면 내 본줄기에는 칠성임줄이 가장 많이 내려오고요. 외줄에서는 금전을 재수를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. 무속인분들, 제자님들, 선생이었거나 받았는데도 답답하신 분들은 절대 조상님 탓을 안 됩니다. 당대 조상 탓지 말고 중조 고조급의 천신의 조상님을 찾으셔야 합니다. 거기서 성관의 명패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내 본향 본산 태어난 곳 아버지 본향 가서 합수 받아서 물줄 확 땡기십시오. 그러면 달라집니다. 조상 절대 찾으면 안 됩니다. 아버지가 얼마 안 들어오셨는데 날 좋아하셨는데 아버지 찾으면 아니요. 아닙니다. 그 분들은 다 가실 분입니다. 인도 성관일 뿐이죠. 명패치 오신 분들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. 반드시 찾으십시오. 내가 천문을 열고 신문을 열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.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선택이었습니다. 선택이었고 아니라면 바로 내리셔야 합니다. 아니라면. 지금 일반인들도 꿈도 꾸시고 어느 정도 아는 소리를 하세요. 그거 다 무속인이게요? 다 신이게요? 아니에요. 자식이 받아야 돼서 몸이 아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을 때는 그게 큰 벌이 안 됩니다. 물렸다고 해도.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입니다. 어서 가서 내가 본인이 압니다. 신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. 금전에 따라가지 마십시오. 금전에 따라가다가 금전이 치워 죽습니다. 사람에 따라가지 마십시오. 사람이 치워 죽습니다. 내 자신 마음 위중의 마음으로 가십시오. 눈으로 본 거, 귀로 들은 거는 다 헛겁니다. 이 마음으로써 내 자신의 중심을 잡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신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. 그때 비로소 해야 될지 더 열심히 해야 될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.